허투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투박입니다. 자, 여러분도 호주 영주권 유학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영주권 신청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이런 고민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법무사 없이 내가 호주 영주권 수속하면 안 돼? 됩니다. 예, 왜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짚고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의뢰를 맡길 것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먼저 영주권 수속이라는 게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정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적어도 학사나 석사 정도를 졸업했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요, 꽤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서 영주권을 또 받기도 하고요. 꼭뭐 학사 석사를 졸업하지 않고 현장 기능직 있잖아요. 뭐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목수, 용접 뭐 이런 전공들도 다 영주권이 가능한 전공들인데 이런 전공 졸업하신 분들 중에도 본인이 영어적으로 조금 자신감 있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예, 여러분들 준비하실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게 점수제 이민은 충분히 가능한데 취업 이민은 다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이민은 그 프로세스가 어렵다기보다도 취업이민의 주체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폰서인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다양한 서류들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떤 회사가 스폰서해주는 그 직원한테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그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회계적인 서류를 직접 건네주기는 좀 꺼립니다. 예, 그건 어찌 보면 회사의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영업적으로 누구한테나 오픈하는 그런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경영진에서 뭐 직원한테 이렇게 막줄수 있는 그런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업이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보면 취업이민을 학생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는 아주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도로 이 점수제 이민은 충분히 학생들이 직접 해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본인 스스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시간 차이가 좀 나겠죠. 예, 이민 법무사나 뭐 이민 변호사인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 착착착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그 단계별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미스 없이 착착착 준비했을 때와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뭐 일하고 와서 또 저녁에 호주에서 영주권 신청 단계쯤 되면 다 이제 풀타임 잡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자꾸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온라인으로 서치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씩 정보를 모으고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는 것과 똑같은 시점에 영주권이 접수가 되고 결과물이 탁 나오고 하기는 좀 같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금전적인 차이가 난다. 네. 시간적인 차이 나는 거는 대부분은 인지하세요. 법무사가 하면 좀더 매끄럽게 조금 더 빨리 되겠지만 뭐 내가 해도 못할 건 없지. 예, 뭐 내가 한 두어 달 정도 늦게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할수 있지. 예, 이건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금전적인 차이는 많이 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럽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했을 때그 법무사 수임료가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유학생 신분에서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하니까 그 돈이 안 들어가니까 세이브 된다. 그래서 금전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인식을 하실 텐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제 대부분 영주권 유학하면 이제 190 비자를 고려할 겁니다. 요즘은요, 그죠? 189는 워낙 이제 인비테이션 점수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190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90을 준비하기 위한 그 시간들이 있는데 전문가에게 맡기면 아무래도 졸업 전부터 예. 기술 심사할 때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니까 어떤 요소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신원조회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살았던 나라들이 한국, 호주면 심플한데요.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지냈었다든지 이러면 미국 신원조회는 굉장히 또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까먹게 돼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문가가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서류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국에 있는 가족이 동사무소만 가면 금방 뗄수 있는 서류니까 급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늘상 그걸 진행했던 전문가니까 예, 타임프레임을 좀 제시할 수가 있죠. 이걸 스스로 준비한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까먹는 시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본인이 준비할 때는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이제 일하고 온 다음에 열심히 저녁에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한 달 이상 시간 투자를 합니다. 네, 이 졸업비자부터 시작해서 영주권 신청 단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저녁마다 내가 계속 와이프랑 둘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 이상은 걸리겠죠. 그래서 최소 제가 계산하는 바로는요, 비자 접수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랑 여러분들 스스로 했을 때랑 한 석 달 정도는 영주권을 실제로 손에 쥐는 그 타이밍이 석 달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냐. 이민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가 했을 때는 영주권이 더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실수가 많아가지고 잘 안 나오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자기 소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또 심혈을 기울여서 했겠어요. 그죠? 예, 다 양쪽 다, 뭐, 비자가 잘못될 거는 일단 배제하자고요. 배제하고 시기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처음 진행하는 걸 여러분들 비자, 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다른 사람 걸 해본 적 없을 테니까,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비자가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 석 달 정도는 충분히 영주권을 받는 그 타이밍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게 어떤 금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190 비자를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190 비자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신청비. 신청비가 이건 호주 정부에 내야 되니까 법무사가 한다고 해서 안 내고 뭐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 4,115불. 그 다음에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 2060불 또 추가로 내야 되고요. 만약에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 예, 1030불 자녀 각각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비만 해도 수천불이 들어가는데, 자, 이건 똑같습니다. 그죠? 이건 똑같죠. 그러나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가 있을 때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조건에 싱글이냐, 배우자가 있냐, 동반가족이 있냐에 따라서 법무사 수임료는 다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들 서류가 또 얼만큼 준비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일했던 그 경력 증명서 같은 것들이 얼마나 서류가 잘 준비됐냐에 따라서 법무사들의 업무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따라서 좀 가변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3,000불 전후로는 법무사들이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정말 큰 돈이잖아요. 저도 학생 때 정말 그 돈이 크게 느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직접 수속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개월이라는 차이를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 못하고 있는,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영주권자랑 임시비자의 생활 차이, 예, 커플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연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주권자로서 호주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랑 비슷한 일이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했을 때랑 연봉이 어느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건 인지하시죠? 인지가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졸업비자를 받고요. 졸업비자 상태에서 내가 뭐 간호사면 간호사 등록도 다 마쳤고 뭐 IT면 IT 능력도 갖췄고, 그러나 영주권자일 때랑 영주권자 아닌 졸업비자 상태에서는 연봉이 사실은 조금씩 차이 나거든요. 뭐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인지할 겁니다. 이게 연봉 한 5,000불쯤 차이 난다고 보시면요. 만약에 커플이다 그러면 만불이죠. 이걸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했을 때랑 전문가가 처리했을 때랑 실제 영주권을 손에 쥐는 시기가 한 석 달은 차이 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석 달로 계산하면 한 2,500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이가 이 OVHC라고 하는 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는 OSHC를 내잖아요. 그거는 싱글일 경우에 1인당 한 500불밖에 안 되고 커플이라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OSHC는요, 실제 보험료에서 정부가 약간 부담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료가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OVHC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영주권 전 단계니까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니까 너가 직장생활해서 그 수입으로 보험료를 다 내,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요, 커플일 경우에는 보험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3,000불이 넘어요. 그럼 이거를 아까 영주권 받는 시기가 석 달이 차이라고 했으니까 영주권을 받으면 메디케어라고 하는 의료 혜택이 적용이 되니까 사실 메디케어가 그래도 이 OVHC에서 커버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치자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쳐서 석 달 넘게 받으면 이거를 750불 정도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의료보험비를 스스로 내야 될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정부 지원, 뭐 교육 혜택,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뭐 한 살, 두 살 돼가지고요, 예, 어디 뭐 차일드케어라도 간다 그러면 영주권자는 다 혜택을 어느 정도 보는데 여러분들 임시비자로 있을 때는 그 돈 다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커플이니까 자녀가 없다고 다 치고요, 다 빼고요, 뭐 심적으로 마음고생하고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자합의 어떤 기회가 오는 이런 것도 다 제껴놓고 오로지 이 두 가지 연봉 차이랑 의료 혜택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왜 한 달 정도는 여러분들 열심히 밤낮을 살펴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준비하는 노력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늘 주고받고 하는 일이 차라리 내가 뭐 주말에 사이드 잡을 할 수도 있는 시간에 내가 이 비자 준비를 하니까 그 노력이 한 달가량 이상은 들어가니까 그것도 사실은 훨씬 수개월이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만 잡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이드 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못했으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뭐 세컨 잡이든 메인 잡을 통해서든 벌 수 있는 수익이 조금 줄 수 있잖아요. 그거 한 500불만 잡아보자고요.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네, 3,700불 정도 되죠. 자, 아까 법무사 그 수익료가 한 3,000불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3,700불이 벌써 이 석 달 영주권 늦게 받는 데에서도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석 달 늦게 받건 6개월 늦게 받건 영주권만 받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지 않다니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호주에 생활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이 호주에 있잖아요. 다 호주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만났던 친구들인데 처음에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훨씬 부모님하고 같이 호주에 이민을 와서 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호주에서 다녔던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더 늦게 와가지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성공한 또 뭐 가까운 뭐 서너 살씩 많은 형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이렇게 한 일곱, 여덟 가정 자주 모이는 가정이 있는데 가정들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좀 더 현재 생활에 좀 더 안정적이고 가지고 있는 뭐 집도 좀 더 크고 예, 아직도 뭐 렌트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요. 부모님하고 같이 아버지 세대에 즉 이민 1.5세대겠죠. 예, 자기는 비자 걱정을 해본 적 없는 중고등학교도 왔으니까 부모가 비자를 해결한 거죠. 이렇게 왔던 친구들하고요. 정말 30대 후반에 느슨막하게 호주 와가지고 한국에서 뭐 무슨 큰 뭉치돈을 들고 오지 않은 경우 예, 이런 경우 같이 50살 전후가 됐을 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언제 받았냐 시점에 따라서 생활이 많이 다릅니다. 호주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았다? 예, 그러면 비교적 빨라요. 20대 중반쯤에 영주권 받은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러나 30대 초중반에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해가지고 거의 40 가까이 됐을 때 영주권 받은 사람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많이 달라요. 여기서 안착되어서 생활하는 그 과정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이겁니다. 영주권 받는 시기가 받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목표했던 그 영주권을 받으니까 참 그래도 이제 큰 일을 이뤄낸 건데 예, 시기에 따라서 이걸 금전으로 계산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0 비자 발급 기간도 여러분들 이민서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190 비자를 신청했다. 이 점수제 이민으로 신청했다라고 하면 대략 50% 정도는 7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한 7개월은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내가 준비를 하니까 아까 제가 뭐 한 달 정도 제가 서류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랑 자기가 스스로 할 때 이 수개월을 계속해서 마음은 거기에 쓰이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될 건데 그래서 호토바이가 정리를 하면요.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비자는 비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잘못된다. 여러분들이 하면 영주권 안 나온다. 그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맡길 때는요. 가능하면 처음부터 졸업 전부터 맡기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요. 학업 전부터 제대로 된 법무사가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쭉 학업부터 이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학업할 때 이민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 내가 법무사랑 조율을 해나가면서 방향 설정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무사 비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법무사 찾아간다고 해서 웬만큼 준비를 다 해오셨으니까 법무사 비용을 엄청 깎아주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차라리 기술 심사부터 차근차근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금전적으로도 더 유익하고요.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십수년 전에 영주권을 준비할 때 저도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편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이민서에 붙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완벽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노란 봉투에 딱 넣어서 발송만 하면 되는데 이 불안한 거예요. 야, 혹시 잘못된 서류가 없을까? 고민 집사람하고 한 이틀을 고민하다가 야 결국은 그냥 우리 법무사한테 한번 가보자 해서 좀 괜찮은 법무사를 잘 수소문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법무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학생 스스로 준비한 것 치고 정말 준비 잘했다. 완벽하게 잘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요, 이거를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찍을까, 집게로 찝을까, 뭐, 이, 뭐라 그럴까, 클립으로 꼽을까, 이것도 고민스러워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제가 직접 발송하려고 그러니까. 이 서류를 제일 위에 올릴까, 이 서류를 뒤에 올릴까, 순서를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고민스러워요. 그 우편으로 보낼 때는요. 근데 온라인으로 해도 다그 요소요소마다 여러분도 고민스러운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닌데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법무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부경대학교는 호주 이민성에서 보는 그 AI라는 그 기관에 있는 리스트에는 부경대학교가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 요청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류가 한번 추가 요청이 왔다가 다시 제출하면 그 당시에는 또제 순서가 그대로 또 뒤로 밀리면 뭐 2, 3개월은 후딱 가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 큰 차이를 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발송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이야기해서 학교에 가서 그 학교 이름이 이렇게 개명이 됐다라는 서류를 받아서 추가를 제출했죠. 그래서 추가 서류 없이 나중에 이제 승인이 바로 잘 났어요. 이렇듯. 근데 그때 제가 법무사에게 800불을 냈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통 법무사 비용이 2,000불이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그 서류 봉투를 들고 왔을 때 법무사가 검토하고 접수를 해줬을 때 법무사 비용이 80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럼 결국 내가 1,200불 절약한 건데,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내일 하자. 네. 스스로에도 충분히 시간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절약되지 않는다. 네, 왜? 영주권 받는 시기가 몇 달만 앞당겨지고 몇 달만 뒤로 밀린다라고 해도 이것도 금전적으로 큰 차이라는 걸꼭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저희에게 뭐 이렇게 맡겨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 없고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이 시간도 금전적으로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